치시고요. 배 아래쪽이 바닥에 닿게 내려보세요. 이 정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내쉬면서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요 정도만. 네네. 네. 어깨를 더 뒤로, 예, 뒤로 하시고요. 네. 뒤꿈치는 모으시고, 허리 등 근육이 제가 이렇게 만져봐도 단단해지셨거든요.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숨을 마시면서 올라가면, 척추를 세우는 근육들이 단단해져서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호흡을 최대한 많이 들어 마시니까 네. 배에 저 복지근에 힘이 들어가면서 네.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나네요. 네네. 아, 그러면 하루에 한세번 정도만 하면 된다니까요. 한 김에 한세번 하죠, 뭐. 한번 세번 해보죠, 뭐. 네네. 내가. 자, 그러니까. 뒤꿈치는 모으시고요. 발끝은 벌립니다. 네. 자, 숨을 마시면서 젖힙니다. 엉덩이 근육이 수축된 날을 보시고요.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합니다. 내쉬면서 한 내려가시고요. 3초 정도만 위에서 저 멈추면 되는 건가요? 운동을 많이 하셔서 지금 굉장히 오래 버티시는 편이고요. 네. 조그마신 분들은 그냥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 내려만 오셔, 천천히. 예, 올라만 갔다가 바로 내려오셔도 돼요. 마시고, 바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다시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어디가 단단해지나를 잘 모르실 때는 옆에 있는 분한테 근육이 어디가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어디를 더 강화시켜야 될지를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셔도 좋아요. 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 팔로 밀어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죠. 오히려 무리가 가는 거죠? 네네. 허리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올리는 것보다는 이 등과 이저 척추 쪽에 좀 힘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올려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좀잘 도와드릴까요? 되는지 한번 네네. 좀 조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자,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발끝에 힘은 좀 푸시고요. 자, 숨을 마시면서 젖힙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면서 젖힙니다. 등을 쭉 펴서 올렸을 때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네, 아주 좋아요. 네네.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머니는 어떠세요? 자, 동작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내쉬면서 내려오시고요. 자, 지금 손이 너무 앞에 있어서 어깨 쪽이 좀 부담이 올 수가 있는데요. 손가락은 쭉 벌려서 손가락은 뇌신경과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손가락을 벌려서 겨드랑이 옆에 놓으면 좀 마음도 긴장이 풀리게 되고 기혈순환도 원활해지고요. 팔꿈치를 몸통에 붙이시고요. 네. 배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정도를 꼭 유지하셔야 아, 돼요. 네.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네. 반복해 보시기 뭐 바랍니다. 네, 처음이니까 조금 감사합니다. 자세가 안 나오는 거지만 네. 계속하면 잘될것 같습니다. 자세 아주 좋으시고요. 마시면서 올렸다가 하나, 내쉬면서 내쉬면서 내려가시고요. 내려가고. 예, 근데 마시, 이때 예. 이 손바닥에 힘을 많이 주면은 수월하긴 한데 네. 무리가 가는 거 아닐까요? 아, 손바닥은 쭉 펴고 하시는 게 좋고요. 숨을 마셨을 때 하복부에 힘을 더 주시면 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하복부에 힘을요. 네네. 자세 아주 좋으세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다들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 운동을 하면서 뭐꼭뭐 우리 시니어분들 주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네. 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두 분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팔을 쭉 펴고 배가 들릴 정도로 쭉 일어나시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오니까요. 네. 배는 꼭 바닥에 놓고 숨을 마시면서 올라갔다가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배가 땅에서 떨어지면 그거는 올바른 동작이 아닙니다. 배는 붙이고 뒤에 그 척추 근육이 좀 긴장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한번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오.
척추퇴행을 막는 습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허리를 자주 움직이는 건데요. 50분 일하고 5분 정도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일도 역시 이 척추를 강화시켜주는 운동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구호를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루 30분 운동!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으라차차!